언제나 부모에게 인정받는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내가 다름없이 딸의 전학단에 건너뛰는 자리들은 아무런 내용이었다. 너도 끝났다. 세대와 어울리기 힘들어하고 소극적이며 관계를 맺는 것에 사진과 하겠습니다. 내상적인 사람과 의상적인 어떤 형식 예를 들어 글자로 할지 모른다. 그것도 글자인지 선수의 모습이 빨리 브랜드 하슈랜드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괜찮나 모르겠어요. 아, 잘 들려요? 아, 감사합니다. 호랑이 폰 케이스라는 굿즈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상세 페이지 기획서 작성 확인인데 이 세 가지 사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좀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이냐. 재밌는 건 저는 저 사진만 추가했어요. 진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까 이 이미지만 추가하고요. 이번 대표 이미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사진 추가했어요. 크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오늘 저는 스토리를 넣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얘를 또 쉬고 싶지만 머그산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언제 다 하지? 이거는 편스토랑에서 봤던 건데 있어서 한번 사봤어. 이건 2+1이라서 돈 많이 벌어서 멋있게 딱 한 개만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2+1. 이거 진짜 맵고 한데 지금 딱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막 날아가는 느낌?
맛있다. 그래서 돈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차 목에 오늘부터 며칠 동안 비 온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사무실 안으로 들여놨어요. 넓으니까 좋구만. 크리스티아는 여기 나딘 걸고 있고. 이거는 지금 주인공 인물들 일러스트로 새 버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커플 둘이 같이 있는 거 하나, 박보검님 하나, 아이유님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으로 제작했어요. 그래서 픽사 다 나왔어요.
just because.